이제 두 번째 시간이야, 이거는.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4절, 5절 하고 이제 통째로 다 부르고 끝내는 걸로. 자, 이게, 회화 춘절이 다시 돌아서, 여기 3절에 행화 춘절이 다시 돌아왔구나 했는데, 행화는 살구나무 그 꽃을 말하는 거예요. 춘절은 사계절 중에 이제 봄을 말하는 거고, 춘풍 화류를 희롱이나 하잘꼬 이랬는데, 봄철에 부는 바람을 이제 말하는 거죠. 화류는 이제 꽃과 버드를 어울려서 이제 이렇게 이르는 말이고요. 이 5절에 보면, 도화유수 맑은 물에 이력 편주를 두둥실 띄우고, 두둥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 소리할 때는 두둥실 띄우고 이렇게요. 두둥실 띄우고, 좋은 풍경에 즐겨보세요. 이렇게. 네, 이력 편주가 이제 아주 작은 이제 그 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력 편주는. 자그마한 한 척의 그 배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화유수 맑은 물에 이력 편주를 두둥실 띄우고 좋은 풍경에 즐겨보세 이거요. 자, 이제 그러면 먼저 번에 1, 2, 3절 했으니까 오늘은 그죠? 오늘은 이제 4절, 5절 할게요. 자, 한 소절씩 끊어서 할게요. 이제 1, 2, 3절까지 하면 그 나머지는 다 그냥 똑같으니까 음이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호화일지 꺾거를 보시자. 호화일지 꺾거를 보. 호화일지 꺾거를 보시자. 도화일지 이거 할 때 전부 다 다른 것도 1, 2, 3절 똑같아요. 앞에를 도화 이게 아니라 도화일지 꺾어들고 이거예요. 시작. 도화일지 꺾어들고 여기가 들어가죠. 도화일지 꺾어들고 꺼들고 시작. 도화일지 꺾어들고. 이거 도화타령만 제대로 잘 부르잖아요. 다른 민요 이제 그 끌럭 안 되던 거 다 할 수 있어요. 요거만 하면. 네. 다시 한번 도화일지 시작. 도화일지 꺾어들고. 시작. 춘풍 화류를 희롱이나 하잘꼬. 춘풍 화류를 희롱이나 하잘꼬. 시작. 춘풍 화류를 희롱이나 하잘꼬. 희롱이나 희롱 이게 붙이지 말고 희롱이나 하잘꼬 이거예요. 춘풍 화류를 희롱이나 하잘꼬 시작. 춘풍 화류를 희롱이나 하잘꼬 얼씨구 좋다 멋이로세. 시작. 얼씨구 꺾어들고 춘풍 화류를 희롱이나 하잘꼬 얼씨구 좋다 멋이로세. 시작. 도화일지 꺾어들고 춘풍 화류를 희롱이나 하잘꼬 얼씨구 좋다 멋이로세.
하죠. 에헤이요
주께서 도와타령. 1절서부터 5절까지 다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